컨텐츠는 전 일단 합의를 본 거는 컨설팅을 할 거고요. 아마 좀더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일단 거의 한90% 정했어요. 컨설팅으로 갈 거고. 그래서 생각해 놓은 거는 이 컨설팅 받을 대상자를 한50% 정도는 미리 뽑을 거예요. 미리 뽑고 50%는 거기서 말고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뽑은. 이렇게 뭐 선착순으로 뭐 QR코드 올려놓으면 선착순으로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제일 그나마 뭐제 어떤 아이덴티티라 할수 있는 게 이런 좀 전문성과 컨설팅을 하는 이런 거라서 이런 걸로 하자 하더라고. 이게 아닌 뭐가 있겠어요. 이걸로 할 거예요. 근데 그나마 이게 제일 효율이 좋죠. 들인 노력 대비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그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코스튬 입고 이거 입고 하는 거지. 정말 여러분의 책사가 돼가지고 하는 거지. 근데 나는 사실 꿈이 있다면 이런 걸 하고 싶어. 그 스트리머 대전 이런 거 하면 인기 좋을 것 같은데 좀 폼이 많이 들긴 해요.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후기장 하는 거지. 후기장. 아, 각자가 팩을 뽑아요. 그러니까 목벽을 10만 개를 또 뽑아. 그래서 나온 무장으로 덱을 꾸려. 그래서 이제 일기토를 붓는 거죠.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팀을 꾸린다든지 해가지고 그거 방식은 다양해. 여러분 뭐 보시는 거 많잖아. 투기장 방식이. 한 번은 뭐 대장전 할 수도 있고 한 번은 뭐 혼자서 다 이길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데스매치도 있고 그렇죠? 여러 개 가지고 하는 거지. 그럼 재밌지 않을까? 사람마다 이 뽑을 때마다 드시는 거지. 아니 막 이게 안 나와요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. 이걸 해설도 하고. 스타크래프트인가요? 아 예전에 그렇죠. 스타리그처럼 하는 거죠. 스타리그 그 프로 뭐지? 스타리그도 종류가 있잖아. 팀전하는 게 프로리그였나 그게? 다 프로리그. 아, 야, 이 선수, 아, 지금, 이거, 이 무장이랑 이 무장 있는데, 이거 나오면 티어 덱이거든요? 근데 이게 안 나와요, 이러면서 막. 아, 인상 쓰고 있죠? 이러면서 막. 아, 반면에, 이 선수는, 아, 이게 나왔습니다. 이러면서. 막,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. 한 번은 서로 덱을 공유해. 덱을 보여줘. 순서를 되게, 순서는 안 보여줘. 그래서. 내가 이걸 쓰면 이걸 쓸 것이다. 이거, 이, 어떤 픽밴 상황, 이런 것처럼 픽밴을 할수 있는 거죠. 아, 뭐,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. 프레미어 대전을 해가지고.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좋은 게, 글로벌 서버 나오잖아? 글로벌 서버만 나오면 이제, 우리 한국 대표, 뭐, 홍콩 대표 누구. 그래가지고 또 싸워도 재밌고. 아, 뭐, 그렇게 해도 되고, 필드에서 싸워도 되고, 아니면 진짜 아예 그냥, 어떤 서버를 만들어가지고.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. 리니지도, 너무 옛날 사람인가, 이거 얘기하면? 리니지 토너먼트 있잖아. 이런 것처럼 하면 재밌지 않을까. 딱 이거 리니지 토너먼트야. 말하자면. 그냥 리니지를 그냥 그, 다운 방식을 갖고 와갖고, 위토로 하는 거죠. 이게 뭐 흥했는지 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. 요렇게 하면 게임이 좀더 흥하지 않을까. 이게 볼거리가 없거든요, 사실, 이 게임이. 뭔가, 스트리머들이 할게 없어요, 사실.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은. 이걸 아예 컨텐츠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만 이렇게 되면은 단점이 있어요. 이건 좀 제작자가 고려를 해야 될게.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시중에 풀어버리면 이 지금도 그렇긴 해. 덱의 어떤 티어화가 도착화가 더 가속화됩니다.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. 아, 이덱 좋은데? 여러분,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 도구를 주는 거잖아, 그냥. 지금도 뭐 시뮬레이터가 있긴 한데, 이건 난100% 믿진 않아요. 어느 정도 좋다고는 하는데, 나는 그렇게 막, 저는, 이게 어떤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겠지만, 어떤 코드를 모두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. 이걸 이제 역으로 컴파일링 해가지고 코드를 뽑았을 수 있지만, 그랬다면 중국에서 그거를 제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, 나는. 아무리 저작권 문제고 뭐 이래도
내 게임이 망하는데, 이거 시뮬레이터 이거 때문에 이 게임 망하거든요, 사실. 이 게임은 사실, 덱을 꾸리는 재미가 상당하기 때문에. 아,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? 아, 이거랑 이렇게 하면? 아, 저거로 하면서 망상을 하는 그 재미가 있는 건데, 이걸 아마 시중에 풀기엔 좀 힘들 것 같고, 스트리머 대전 정도로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? 간략하게 이벤트로 가끔씩. 그 정도라면 재밌지 않을까? 예전에 사실 이런 게 촌탐이 있긴 했어요. 촌탐에도 있긴 했어요. 단오 같은 이벤트 때, 단오 같은 이제 명절 각자 덱들을 몇 개를 이제 올려요. 구성을 올린 다음에 한 16강 정도 토너먼트를 하고, 여러분들은 플레이어들은 여기다가 투표를 할수 있어요. 승자, 패자. 이걸 이제 뭐랄까, 그 토토 같은 거야. 토토 같은 걸할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정배, 역배 이런 거 하는 거죠. 그래서 많이 따고 적게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죠, 사실. 우승자까지 결정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, 그래서 가능은 할것 같아. 얘네도 전략판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너무 이제 콘텐츠가 고갈되는 거는 방지하고 싶을 테니까, 요게 좀 문제가 될수 있죠. 그러니까 토너먼트 형식으로 콘텐츠를 내지는 않겠지만, 요런 식은 어떨까라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려갖고 그 전략판 운영팀에 한번 보내볼게요. 다음 이벤트 혹시라도, 다음에라도 이벤트 있으면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의견을 낼수 있잖아, 이 영상을 보내가지고. 한반도 전략판 나와서 세계 짬뽕에서 세계대전 했으면 좋겠다. 아, 미니게임 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요. 미니게임 했으면 이 게임 망해, 내가 봤을 때는. 게임이, 그건 좀 힘들 것 같아. 그렇게 하면 게임이 너무 빨리 망해요, 진짜. 이게, 사실 사람들이 보면은, 히어 덱이다, 이 전법이 최고다, 최고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운빨 게임이기도 하고, 운빨 게임이라 100판을 해봐야 그나마 견적이 나오거든? 또 맨날 같은 덱을 싸우진 않잖아. 그래서 이게 어떤 각자 좀 생각하는 게 다름. 다름. 아무리 싸워봐도 100% 정말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. 아, 리오님 안녕하세요. 아니면 뭐 열심히 하는 거죠. 괴롭히는 게 어딨어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. 미니게임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, 그러니까 이런 미니게임 말고, 예전에 뭐 롤토체스처럼 이제 롤이랑 롤토체스 완전 다르잖아. 이걸 써가지고 뭔가 만들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진짜 투기장처럼, 하스스톤과 투기장처럼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한 옥벽 한 500개 쓰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면, 잡덱 같은 거뭐 그거 있잖아, 서성 3당 뭐였죠? 뭐 이걸로 이길 수 있다, 이거로 손능주에게 이긴다. 아, 그럼 투기장에서 이런 걸쓸수 있잖아. 사성에 또 재발견도 할수 있고, 재밌지 않을까? 콘텐츠도 나오고.